얘는 그러면 가로로 줄 서요? 세로로 줄 서요? 가로인 왜요? 오케이! 오늘은 실습으로 레이아웃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면은 페이지가 되게 넓으니까 먼저 좀 줄여줘야겠네요. 이 레이아웃에 가서 넓이를 320으로. 네, 좁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핸드폰처럼 쓸수 있겠죠? 먼저 어떻게 모여있는지를 봐야 돼요. 일단 요 부분은 우리가 뺄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할 건데, 여기에서 얘랑 얘는 고정이죠. 가만히 있고, 이제 요 화면을 따로 구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그룹.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세로로 줄 서고 있나요? 가로로 줄 서고 있나요? 새로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넣을 수 있는 요소들이 쭉 있는데, 그룹을 우리가 계속 활용을 할 거예요. 그룹을 여기다 넣고, 지금 전체가 콜럼으로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룹을 여러 개 넣으면 어떻게 되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A, B, 다음 거는 C, 이렇게 아래로 줄을 서겠죠? 우리 사이즈를 한번 맞춰봅시다. 얘를 가로로 좀 길게 늘려야 되니까, fit width to content를 해제를 하면 이렇게 되죠? 이거는 두 글자면 두 글자에 맞게 있는다는 뜻. 허승연, 그러면 세 글자에 이렇게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단 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우고,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또 인덱스 누르고 붙여넣기, 그다음 또 인덱스 누르고 붙여넣기, 또 인덱스 누르고 붙여넣기, 또 인덱스 누르고 붙여넣기. 일단 다 한번 쌓아놨어요. 네, 그래서 뭘 쓸지는 모르고 이따가 다 바꿔볼 거예요. 여기에는 일단 요게 들어가겠네요. 왼쪽에는 동네에 넣는 드롭다운, 오른쪽에는 아이콘들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안에는 얘네들이 세로로 줄 서고 있어요, 가로로 줄 서고 있어요? 가로예요. 좋아. 이 세로 가로의 역할이 컬럼이랑 로우였단 말이죠. 그 세로 가로를 어디서 설정을 하느냐. 얘를 눌렀을 때 레이아웃에 들어가면 컬럼인지 로우인지를 선택하는 게 있어요. 가로로 줄설 거니까 로우로 하면 되겠죠. 이게 헷갈리는 데가 있는데, 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설치를 보는 거예요. 바깥엔 상관없이. 네, 두 번째 문제. 이두 번째 칸에는 뭐가 들어갈 거예요? 요게 들어갈 거죠. 얘는 그러면 가로로 줄 서요? 세로로 줄 서요? 가로. 오케이! 그럼 얘를 눌렀을 때 레이아웃은 로우. 자, 세 번째 그룹은 얘예요. 이 전체. 얘는 지금 세로로 줄서 있어요? 가로로 줄서 있어요? 세로요. 그쵸?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쭉쭉 세로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컬럼으로. 네. 그러면 이 로우는 설정했으니까 또 그룹을 넣어줍시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죠? 그룹을 하나 넣어주고, 여기에 하나 더 넣어줍니다. 컬럼이니까 두 개가 됐어요. 근데 지금 왼쪽, 오른쪽, 양쪽으로 벌어져 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컨테이너 얼라인먼트에서 조절을 해요. 천재예요. 자, 아까 여기만 바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왼쪽 정렬을 할지, 오른쪽 정렬을 할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오른쪽 정렬했더니 그룹이 여기로 가버렸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양 끝에 배치가 된다. 양 끝에 배치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레이아웃 쭉 보시면 지금도 양쪽으로 배치됐죠? 그럼 테두리로 먼저 그룹을 해주고, 양쪽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안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 그러면은 세부 작업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는 드롭박스가 들어가겠네요. 드롭박스는 프로그램 이름이고 드롭다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할수 있는 게 참. 네, 이렇게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각 요소의 사용법은 저희가 나중에 개발 쪽에서 다룰 거고, 오늘은 레이아웃 하는 데 집중해서 할게요. 그래서 요거가 안 보이죠? 창천동 쓴 거. 길이를 레이아웃 가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리드를 택 해볼까요? 얼만큼 되네? 조금 줄일까요? 한 70으로 하고, 높이가 한 25? 안 되겠다. 40? 네, 좋습니다. 따로 디자인은 안 바꿀게요. 지금 레이아웃 위주로. 이제 오른쪽 그룹으로 가봅시다. 오른쪽 그룹에서는 두 개가 들어가죠? 네, 두개다 해볼게요.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하나 들어가고, 아이콘을 또 선택을 해서 하나 들어갑니다. 잠깐만. 지금 여기 그룹에 가로로 줄서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있죠? 세로로 돼버렸어요. 어디서 바꿔요? 레이아웃에서. 오케이. 그래서 로우로. 와. 이거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별을 줄 세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가서 컬럼 없는데? 막 이래요. 이게 아니라 운동장에서, 우리 반에서 이런 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에서 가로로 할지 세로로 할지를 결정을 한다. 네, 그래서 로우.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얘가 눌렀는데
얘네가 좀 위로 붙어 있죠. 맞아요. 그럼 얘도 위, 중간, 아래 전개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요소를 클릭해서 이렇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모양을 한번 바꿔줄게요. 네. 돋보기니까 이사. 그다음에 그렇게. 자, 첫 번째 줄이 벌써 완성이 됐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배운 거는 뭐죠? 일단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랑 그 내부에서 배치를 바꾸는 거. 그쵸. 그리고 특히 배치하는 것 중에서 왼쪽 정렬도 있고 오른쪽 정렬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걸 했어요? 좌우로 벌려주는. 오케이. 양끝으로 배치가 되는 부분을 했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직접 한번 해보시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가로로 정렬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컬럼으로 설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컬럼으로? 아, 로우로는. 로우로. 로우로 가로는 로우. 네. 아, 이미 되어 있네요. 굿. 이 상태에서 그룹이 4개가 필요할 것 같고. 그쵸. 그룹을 하나. 네 개 하고 얘네는 좌측으로 몰려 있네요. 네. 이미 잘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에 대해서 이 내부에는 각각 아이콘이랑 텍스트가 있으니까 미리 그룹을 만들어 놓기보다는 저걸 만들고 있다가 다 카피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개발 속도가 지금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하나 넣어주고 잠시만요. 아이콘. 이 안에 들어가나? 이렇게 클릭을 해줘도 되고 네.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 얘를 누르면 왼쪽에도 표시가 되잖아요. 아, 네, 거기다가 넣어도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텍스트를 넣을 거죠? 네. 그럼 텍스트를 클릭하고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자리가 있어요. 여기다가. 감사합니다. 그럼 이 그룹 내에서도 지금 가로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이 그룹 자체도 로우로 바꿔줘요. 오케이. 또 각 요소를 가운데 정렬을 시키고 싶어서 줄이를 오케이 좋습니다. 해줬습니다. 얘를 카피해서 네 개를 붙여도 넣을게요. 네. 잠깐만요. 네. 잘 됐나? 이게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를 한번 복붙을 했으면 얘를 한번 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 엄마를 클릭하고 붙여놓고. 네, 그 다음에 엄마를 또 클릭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내부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아이콘은 메뉴? 메뉴? 어떻게 다 알고 계시죠? 전체 굿. 그 다음에 돋보기? 이것도 스트레칭이 나오네. 이렇게? 오! 비슷한 걸로 일단 네. 갈게요. 오케이. 알바. 그 다음에 얘도 이걸로 네. 할게요. 부동산. 저 방금에서 부동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어요. 저도 항상 물건 구경만. 중고차도 있었네. 차 얘로 할까요? 중고차 됐습니다. 나이스. 얘네 색깔도 한번 입혀볼까요? 너무 좋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아, 네, 좋습니다. 네. 색깔은 겉에서 보이는 거라서 어피어런스 그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찾아보면은 백그라운드 여기겠네요. 백그라운드 스타일. 백그라운드에 플랫 컬러 회색 할까요? 이 정도 회색. 그 정도. 이 정도로 할게요. 네. 카피를 해서 똑같은 색으로 입혀주겠습니다. 플랫 컬러 하고 색깔 코드 입력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스타일을 플랫 컬러로 하고 코드를 붙여줍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야? 했더니 다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이 둘 사이를 여기처럼 네. 벌어지게 해주고 싶은데 간격 조정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알려주시죠.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거는 간격에 대한 거기 때문에 레이아웃 부분에 있어요. 네. 근데 얘네 4개 요소를 감싸고 있는 전체에서 네. 운동장에서 네, 운동장에서 보면은 apply gap spacing between elements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아래 이렇게 로우 갭 또는 컬럼 갭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뜹니다. 좋습니다. 어느 정도씩 줘야 될까요? 저는 주면서 확인을 해보는데 괜찮아 보이나요? 네. 네, 이 정도 할까요? 일단 레이아웃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새로 나온 개념이 어떤 거였죠? 그 갭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네. 단순하게 가로로 줄 세우기, 세로로 줄 세우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가로로 줄 세운 다음에 네. 간격을 조정해 줄 수도 있었어요. 네. 마찬가지로 세로로 줄 세운 다음에도 간격을 조정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네. 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네. 진짜 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하려고 하냐면 일단 사진부터 넣어. 왜냐? 제일 앞에 있으니까. 네. 사진 넣고 얘 넣고 얘 넣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큰 데서부터 그룹을 만들어줘야 돼요. 요 전체가 네. 이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요만큼 어떻게 했어? 있네. 요만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뭐야? 하나, 둘, 셋. 가로로 줄 서 있어요? 세로로 줄 서 있어요? 세로요. 오케이. 그러면 눌렀을 때 얘를 컬럼으로. 나이스. 잘 돼 있고. 자, 안에 그룹을 또 넣어줍시다. 사진을 절대 먼저 하시면 안 돼요. 그룹을 넣으셔야 돼요. 넣고, 또 넣고, 그룹을 또 넣고. 오케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점점 늘어나죠? 네. 네. 하나 더 넣어볼게요. 이렇게 여기에 네. 가로가 너무 짧은데 얘도 꽉 채우고 싶어요. 그럼 레이아웃 들어가서 여기 컨텐츠에 딱 맞게 해라 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빼시면 돼요. 그러면 쭉 갑니다. 맥스 위드도 인피니트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 나중에 또 다룰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해제. 얘도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 하나가 물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쪼개야 돼요. 쪼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쪼갤 거냐면 일단 얘 하나, 얘 하나 네, 이렇게 쪼개볼게요. 네. 뭘 넣으라고 그랬어요? 이미지. 근데 그룹으로 먼저 넣어보세요. 이미지 하나만 있어서 하나만 해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룹으로 먼저 해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그룹을 두 개 넣어. 하나, 둘. 얘 지금 세로로 줄 섰네요? 네. 가로로 바꿔야 되죠? 레이아웃 가서 로우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미지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는 요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미지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미지에 업로드 하려면 이미지를 넣어주고 여기죠? 그룹 Q가 이미지죠? 이미지를 그룹 Q 안에 넣어주고 얘를 업로드 해줄게요. 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방금 그룹 Q라고 하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버블에서 저 그룹의 이름을 바꿀 수 있나요? 알아보기 쉽게? 맞습니다.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그룹 Q에는 이름을 여기서 바꿀 수도 있고 사실 이 창이 이거예요. 여기를 누르면 네.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사진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사진이 들어가는 그룹.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물품 정보. 훨씬 괜찮겠죠? 좋아요. 네, 나중에 워크플로 설정할 때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사진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커졌는데 맞아요. 너무 커요. 그럼 사이즈를 조절해 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레이아웃 들어가서 위드를 지금 320이니까 100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네. 이 정도 괜찮죠? 네. 여기에 Keep Element Aspect Ratio Fixed라고 되어 있어요. 네. 어려 보이지만 그냥 Ratio Fixed. 원본 비율 유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뭐야? 얘랑 물품 정보. 물품 정보가 밑으로 가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럼 얘를 눌러서 컬럼이 아니라 로우로 바뀌고 그러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됩니다. 네. 오른쪽도 쭉 다. 이렇게 됐고 여기에 이렇게 하나 잘라볼게요. 네. 그러면 그룹을 하나, 둘. 그룹이 진짜 너무 많이 나오죠? 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룹 두 개. 얘는 위아래로 있어야 되니까 하이어라키를 보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얘를 눌러서 얘도 컬럼 잘했네. 여기도 밑에 것부터 할게요. 아이콘 네. 숫자, 아이콘 숫자, 아이콘 텍스트, 아이콘 텍스트. 네, 그래서 이 아이콘은 말풍선으로 바꿔야 되니까
얘는 팔찌. 그리고 여기에는 이. 여기에는 이. 됐습니다. 정말 됐나요? 뭔가 레이아웃을 바꿔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가로로 줄 서야 되는데 세로로 줄 서 있죠? 네.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세로를 가로로 바꾸고 그다음 네.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우측으로. 그치, 여기로 가야겠죠? 네. 네. 이 안에 있는 애들이 너무 위에 딱 붙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싹 다 다 선택을 해서 레이아웃에 이거 가운데로 와라. 마음에 들어요? 네. 밑에 거 했어요? 네. 그럼 위에 거는 어떻게 나눌 거냐? 저는 이렇게 내용 하나랑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네. 그럼 그룹 몇 개? 두 개. 오케이. 지금 그룹이 유치원생 같아. 두 개.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물품 정보. 물품 정보 줄줄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는 메뉴 버튼. 그럼 얘는 가로 정렬이죠? 네. 그러니까 로우로 바꾸고 로우로 바뀌었죠? 네. 얘 왼쪽 오른쪽 따로 있죠? 네. 왼쪽 오른쪽 따로 있으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양쪽으로 가버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그룹이 양쪽으로 왔어요. 네. 그럼 여기에서 아이콘을 먼저 넣고 메뉴 버튼 쪽에 넣고 이건 뭘까? 네. 더보기? 더보기? 네, 됐어요. 이제 요것만 남았어요. 네. 이제 드디어 우리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네. 여기서 텍스트 쓰고 싶죠? 네. 절대 안 돼. 왜요? 먼저 그룹 세 개를 넣어야 돼요. 왜 그냥 텍스트 쓰면 안 돼요? 왜냐면 네. 여기 그룹 하나, 이거 하나, 네. 그다음 얘 하나, 그다음 얘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거는 그냥 텍스트로 써도 되나요? 이론상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그룹을 먼저 감싸주는 거를 선호합니다. 아. 그래야 나중에 좀 체계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 개, 하나, 둘, 세 개를 넣겠습니다. 힘들죠? 재밌어요. 물품 정보 줄줄에다가 그룹 네. 하나, 그룹 둘, 그룹 셋을 넣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이아웃을 컨텐츠에 넣어주고 지금 물품 정보 줄줄이 너무 조그맣죠? 네. 이거 좀 키고 크겠습니다, 얘도. 네. 이렇게. 그러면 안에 있는 애들도 커졌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텍스트. 이렇게 됐고. 다음 밑에 줄에 나는 2km 연남동 55분 전. 이거. 그냥 한 번에 다 쓰고 싶지만 사실은 그룹 세 개를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말 복잡하죠? 그냥 다 네. 그룹이에요.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좋습니다. 얘가 거리, 얘가 동네, 얘를 가로로, 오케이. 로.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이콘 하나. 아이콘 하나, 텍스트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텍스트. 그 다음에 여기도 텍스트. 여기. 여기. 이렇게 됐다. 자, 제가 지금 오른쪽은 신경도 안 쓰고 다 여기 보면서 했거든요. 이것만 네. 보고 하면 나중에 다 위에 거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자, 거리에 아이콘이랑 텍스트 들어갔죠? 네. 동네에 텍스트 하나 들어갔고 시간에 텍스트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자, 얘를 볼게요. 먼저 거리 누르고 얘도 레이아웃 가로로 바꿔줍니다. 자, 동네 누르고 얘도 가로로 바꿔줄게요. 하나밖에 없어서 굳이 안 해줘도 되지만 그래도 네, 그러면은 하나씩 편집할게요. 네. 네, 됐습니다. 왜 이래? 너무 이상하게 돼 있죠? 네. 네, 그럼 먼저 각각 애들을 좀 다듬어 볼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얘를 만들어 봤는데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얘기 할것 같은지 알죠?
뭐죠? 여기에 밑에다가 또 얘를 지금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죠? 네. 지금 우리 이거 하나하나 레이아웃 짜는 거 진짜 오래 걸렸잖아요. 또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어요. 얘를 복사를 하고 그냥 붙여넣으면 안 돼요. 엄마를 누르고 얘보다 큰 애. 엄마가 얘죠? 얘를 눌러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쭉쭉 생기겠죠? 네. 그런데 이거를 또 복사 붙여넣기를 여러 번 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같은 애가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에는 리피팅 그룹이라고 사용해요. 이 복사 한 애를 삭제를 하고 리피팅 그룹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냥 그룹이 있고 리피팅 그룹이 있어요. 얘를 눌러서 먼저 여기 넣을게요. 자, 그러면 넣자마자 아, 감이 오죠. 아, 이거 한꺼번에 네 개가 생겼네. 아, 이거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겠구나. 그럼 마술. 우리 방금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네. 이걸 그대로 여기 안에 넣어. 뭐야? 이걸 그대로 리피팅 그룹 안에 넣어. 어떻게 됐어요? 다 들어갔죠? 생겼어요. 지금 여러 개 생겼죠? 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레이아웃이 이상하니까. 그래?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좀 차근차근 보면서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잘 따라해보세요. 안녕. 안녕.